알파 공략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델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에 좀 걸맞는 좀 눌림에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 관련 업체인 클리오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인데요.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올해 초반부터 이제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좀 좋은 시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조금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러한 시세와는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6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13%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수치가 좀 작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도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온 기저 효과에 대비하면은 거기서 더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과는 이제 해외 성과가 이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연간 기준으로 27% 성장을 했고 중국이 108% 그리고 미국 아마존향 판매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20% 가량 상승을 하면서 해외가 골고루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하면 54%가 증가한 이제 1000억 원 정도가 기대되면서 이제 총 매출 비중이 40%로 작년에 이제 20% 후반대에서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 출시나 아니면 고마진 HMB 채널에서 이제 빅 프로모션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국내 오프라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좀 역신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폭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즌적으로 보면요. 이제 가을, 겨울 시즌을 겨냥해서 신제품도 출시를 했고, 이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채널별로 이제 수익성 강화 노력을 계속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진행해와서 이제 수요 회복 시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 국내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약 70% 정도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 관련된 정책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 이제 요와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체력이 점점 더 강하게 이제 시세의 분출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딱 요 부분입니다. 이제 2만 원 선이 좀 되게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2만 원에서 이제 2만 8천 원, 9천 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와 함께 그리고 기존에 여기서 3만 원을 못 뚫는 부분 때문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하고 이제 딱 오늘 21선 터치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눌림목에서 여기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참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보시고 손절가는 18,000 원 잡아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클리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